뉴욕 수정교회는 8월 21일 주일에 선교축제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정교회는 매년 여름 선교를 마치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회중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올해도 다문화, 다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 진행된 선교에 대한 간증과 은혜를 나누고 다시 선교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는 연합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하여 이철우 안수 집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어 지난 7월 다녀온 오하이오주 데이튼 난민 선교팀들의 영상 보고와 간증들이 이어졌습니다. 데이튼 첫 번째 팀의 선교 보고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이어 영어 회중 1인다 집사는 간증을 통해 데이튼에서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찬양하며 가족이 함께 선교지에서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데이튼 선교 보고 두 번째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이어 이진아 장로가 간증을 통해 누구든 알맞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선교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맞게 선교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고 난민 선교센터를 그 지역에 세우고 난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시온 성가대의 찬양 이후에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황영송 담임 목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교의 큰 꿈 같기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 데이튼의 선교센터를 세우며 시작된 수정교회의 선교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데이튼 난민선교에 대한 더 큰 꿈을 갖고자 하며 데이튼 지역사회의 실질적 필요까지도 돌볼 수 있는 선교 영역의 확장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정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기를 소망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데이튼 난민선교회는 4개의 기관과 9개 교회가 연합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수정교회는 앞으로 이어지는 선교에도 여러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오하이오주 난민선교 사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민선교에 관심이 있는 교회는 뉴욕 수정교회로 연락하면 됩니다.